안녕하세요. 헤이 주마의 아줌마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천혹페스트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우리 판매자분들이 그 한국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건데, 똑같은 상품이지만 국내 구입보다 알려서 사용하는 게, 구입을 하는 게더 저렴하게 지금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알리에서 지금 저렴하게 망고를 계속 주문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얘는 무지개 망고라는 거예요. 애플 망고하고 골드 망고의 장점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품종이라는데, 맛이 되게 좋아요. 우리 맛도 남동마이나 그 골드 망고처럼 그 망고 자체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과 또 애플 망고의 그 상큼한 맛 있죠? 그 맛을 섞어 놓은 맛이에요. 그래서 맛도 되게 좋아요. 씨앗도 보시다시피 작아요. 망고 씨앗은 요거의 두배 사이즈는 되거든요. 큰데 얘는 작아요. 작은 편에 속해요. 일단 오늘 얘네들을 파종을 할 거예요. 왜 파종을 하냐? 제가 병이 있어요. 뭐냐, 우리 열대 과일 나무들 하시는 분들 보면 취미로 열대 과일 나무 키우시는 분들의 고질병이 발화병이라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인데 저도 십몇 년째 지금 그 병을 앓고 있으니까 망고를 먹은 김에 이렇게 씨앗을 빼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대목을 만들려고 그래요. 올해 잘 키워서 내년에 전목을 한번 해보려고 대목을 준비를 해볼까 하고 씨앗을 파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다 파종을 해놓은 일반 남동마이 품종도 따로 있어요. 접목을 하고 새로운 품종으로 나온 애라 뭐 얘를 심는다고 해서 무지개 망고가 열리진 않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저는 대목이 필요해서 뭐 당장 급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접목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씨앗 안에서 요 딱딱한 껍질 안에서 이렇게 뿌리가 자라네요. 그리고 망고 씨앗을 어떻게 해서 발화를 시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키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심는 방법과 이거를 우리 이제 종자를 빼내는 일을 채종이라고 하거든요. 채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망고가 있죠. 이렇게 배 갈라서 먹어야 되죠. 맛있게 먹고 먹었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런 씨앗이 나와요. 이런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자 씻어서 깨끗이 잘 씻어서 보시면 자, 망고 요 나무 꼭지 딴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르죠? 티가 나요. 꼭지 딴 부분. 요 씨앗의 꼭지 딴 부분을 보면 여기가 가운데만 볼록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가위를 따로 안 하고 전지가위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를 요 꼭지 있는 부분 왜 이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까는 게 쉽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더잘 벗겨져요. 희한하죠? 자, 여기를 이렇게 그냥 여기 씨 두툼한 요 부분 피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죠? 자, 여기 이렇게 눌러. 씨앗을 누르면 안 됩니다. 깨져요. 그리고 얘를 그냥 이렇게 걸리면 쫙 됐죠? 잘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딱 빼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네들하고는 자, 다르죠? 이 내피가 또 있어요. 요 내피를 벗겨주는 게 좋아요. 뭐안 벗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피 때문에 씨앗이 빨리 상해요. 의외로 망고 씨앗은 굉장히 부패가 빨라요. 금방 상해요. 그래서 물에다가 발화를 시키는 것도 좋고 괜찮지만 문제는 물을 좀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거. 지난번 남동마이 같은 경우는 망고는 다배성 종자예요. 종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싹이 될수 있는, 식물체가 될수 있는 그 배야, 눈이라 그러죠? 눈이 여러 개야.
배아가 여러 개라 그래서 다배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배성 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 하나에 막 뿌리가 이게 지금 뿌리거든요. 여기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뿌리인데 막 뿌리가 막 네 개, 다섯 개씩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심어둔 지금 남동마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지금 네 개, 네 개가 나온 것도 있었고 두 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싹 내피를 다 벗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를 우리 솜바라라고 하죠. 솜을 깔거나 키친타올을 깔아서 물기가 있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뿌리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키워야 하냐. 어떤 분들 그냥 막 못 모르고 싹이 막 나와서 잎이 막 자라고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줄기가 너무 약해져. 그래서 나중에 빗을 봤을 때 상한단 말이에요.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한 요 정도? 요 갈색 뿌리가 지금 없는 정도. 요 정도. 이 정도 사이즈 길었을 때 그때 흙에다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래야 그리고 볕에 내놓으면 얘네들도 좀 짱짱하게 자라고. 식물은 다 필요 없어요. 볕을 보면서 자라야 건강해요. 왜냐면 빛을 안 보면 열대식물들 대부분이 약간 뭐라 그러지? 반그늘, 반음지 환경에서 잘 자라는 편인데 그래서 맛이 그런 것 같아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달거나 시거나 아니면 밍밍하거나 셋 중에 하나야. 새콤달콤한 과일은 사실 크게 없더라고요. 어디까지 했냐? 어쨌든 얘네들을 심어줄 건데 요 정도, 요 정도, 요만큼, 요만큼 뿌리가 자랐을 때 흙에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흙에다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에다 어느 정도 담궜다가 키워서 뿌리를 내는 방법은 다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씨앗이 사실 우리가 보통의 씨앗들은 어떻게 심어요? 흙이 있고 흙이 있고 흙 아래에다가 이렇게 복토를 하잖아요. 심고 자 얘로 하면 얘를 심고 이 위에 흙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망고는 그렇게 하면 한 70-80%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물러져서 죽어버려요. 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얘를 이렇게 흙을 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보이죠? 모양이 어때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 그냥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냥 꺼낸 씨앗이잖아요. 좀 전에 꺼낸 거죠. 얘 같은 경우도 봐봐요. 모양이 어때요? 요쪽은 볼록하고 요쪽은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씨앗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볼록한 부분이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해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다배성인가 보다. 여기 크랙이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랙 보이죠? 이렇게 크랙 간 대로 그러는데 뿌리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가 뿌리잖아요. 이게 뿌리인데 이 뿌리 옆으로 요 크랙이 있어요. 보이죠? 여기 크랙 이렇게 요렇게 이 크랙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뿌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라고 여기가 벌어지면서 여기서 같이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세워서 심어주는 게 나중에 나무 모양이 이뻐요. 안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꺾어져서 그럼 안 이쁘잖아. 얘를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그리고 이대로 두면 안 돼. 왜? 겉에 흙이 말라버리면 얘도 같이 마르니까. 망고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가 난 다음부터는 물은 자주 주되 뭘 해야 되냐 물 빠짐이 잘 돼야 돼요.
물 빠짐이 잘 되면서 물은 자주 줘야 되는 게 망고인데, 이렇게 해놓고 씨앗이 절반 정도가 잠기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끝. 끝났어요. 씨앗 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있잖아. 그러면 자. 에이씨 진짜 난 성격이 흙이 좀 많이 담아졌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뿌리가 부러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뿌리가 부러지지 않게 자, 뿌리에 잔뿌리가 혹시라도 물속에 담가서 키우셨을 때 손발화를 시켰을 때 잔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흙 위에 올려두세요. 흙을 적당히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흙을 채워 넣어주세요. 뿌리 사이사이에. 그래야 안정적으로 얘가 바로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끝. 얘는 뿌리가 났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 얘처럼 안 잠겨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고 싶다. 안정적으로 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우리 패닝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 사금 패닝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도 해줄게요. 쉬워요. 이렇게 쿡 뿌리가 안난 상태에서는 오히려 파종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얘네들이 씨앗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 뿌리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심고 싶 파종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얘를 그냥 물에 키친타올이랑 키친타올이나 솜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물 속에서는 이렇게 안 세워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뿌리가 나오면 일주일이면 뿌리가 자라요. 금방 자라니까 한일 정도 해놓고 얘가 벌어져서 싹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대신에 어떻게? 얘처럼 뿌리가 있던 애를 심듯이 조심스럽게 뿌리가 얘가 잠시만요. 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아까 이 개는 뿌리가 좀 많이 자랐잖아요. 얘는 뿌리가 지금 거의 안 자란 상태예요. 근데 이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엄청 약한 뿌리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 상해. 그러면서 얘는 못 쓰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자신이 있으면 그냥 애초에 손발화 시키지 말고 이렇게 심으시고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 흙을 메워주듯이 심으시면 돼요. 자, 맞아 하나 더. 무좀석 큰게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다육이 분갈이할 때 쓰는 요삽으로 앙증 맞죠? 지금 이제 밖에 남동마에 심어놓은 애들은 싹이 나오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꼭 이렇게 딱 끝. 보이죠? 쉬워요.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뿌리가 될 부분은 눈에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절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딱 꽂고 이제 뭘 해야 해요? 물을 줘야죠. 물 줘야지요. 자.
이제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고, 넉넉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매일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이 윗모래가 아니 윗모래란다 사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위에 흙이 마르지 않게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씨앗도 같이 말라요. 흙이 사실 제가 지금 상토가 좀 말라 있어서 흙 좀 한번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얘도 한번 살짝 딱 고정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뭐더라? 잭프루트 씨앗도 마찬가지고 망고 씨앗도 마찬가지고 망고스틴 그리고 망고스틴은 사실 거의 발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뭐더라? 생각이 안 나냐? 마프랑. 마프랑, 그리고 또 두리안. 두리안. 그래도 아보카도는 씨앗이 되게, 요렇지만 배하는, 그렇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상하지 않아, 아보카도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씨앗들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아몬드는 정말로 취약하고요. 아몬드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해. 보이죠? 요만큼 잠기게 어떻게? 윗부분이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자, 얘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빠르겠다. 요렇게 너무 깊게 심었나 보다. 화분 흙을 좀 더 넣었어야 되네.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요렇게 볼록한 부분 올라왔죠. 요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방그늘이 됐든 어디든 따뜻한 곳에 두시면 물에서 키우는 그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뿌리를 내는 것보다 햇빛에 내놓고 키우면 흙에 심어서 키우면 발화되고 싹이 나오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림을 갖고 2주 3주 기다리시다 보면 나와요. 보통은 21일 정도면 사실 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밤 공기가 조금 차갑다 보니까 밤낮 기온차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얘가 상하지 않으면 얘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싹은 계속 싹은 나올 거니까 그냥 조바심 갖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키워서 문제는 얘를 키워서 그러면 망고가 안 열리나요? 접목을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얘를 키워도 망고는 열려요. 근데 자 이렇게 이런 망고가 아니라 우리 돌배, 개복숭아, 개살구, 그 다음에 꽃사과는 품종이 따로 있나? 그런 것 같아. 그럼 걔는 빼고 우리 그런 식으로 왜 씨앗을 심어서 원종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얘네도 개망고가 인디언 망고 내지는 뭐 우리 이제 우리 식물하시는 분들은 개망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기님 이제 우리 개복숭아라고 하잖아요. 개복숭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개망고라고 부르는데 그런 인디언 망고가 나와요. 이렇게 야생종 원종이 생기죠. 그래서 망고 향도 강하고 또 대신에 열매는 좀 작아요. 열매는 좀 작아. 이 정도? 이거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 일반 망고의 절반 사이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열매가 열리고 잘 키우면 4년, 조금 늦어지면 5년이면 첫 꽃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망고를 따로 키워본 적은 없어서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키워보시고 열매를 달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면 5년, 짧으면 4년만 해도 열매가 온다고. 뭐 사실 우리 과일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접목한 거 우리 시장에서 사다가 밭에다 심어두면 그해 바로 열매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은 있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래요. 보통의 열대 과일 나무들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발화를 하고 성장을 해서 싹이 성장을 해서 나무에서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뭐 4년이면 보통은 열매가 다 달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가 열려. 우리나라 품종들하고는 좀 다르죠. 뭐 사과라든가 우리 뭐 실질적으로 배, 뭐 감, 전부 다 접목을 하거든요. 품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도 똘배가 있잖아요. 베란다, 저기 감도 똘감 있잖아요. 고염이라고 그러죠. 고염은 원종이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긴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얘네들은 접목을 한 품종이에요. 접목을 해서 이런 게 열리는 거고, 우리 뭐 사과가 접목을 해서 막 크고 맛있는 사과가 열리듯이 똑같아요. 얘네들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열대 과일들은 그냥 접목 없이도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이 된 품종이 아니라면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들이 열리거든요. 근데 망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고. 개망고 생각보다 향 괜찮고 맛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건 먹어봐서 먹어는 봤지만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쉽죠? 이 중에서 한 두세 그루는 개망고로 키워볼 생각이고 지금 대목을 한 50개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한 요만큼 제 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 4, 50cm 가까이 자란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자, 짠! 망고 심었어요. 이런 열매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주말에 망고 드시고 망고 한번 발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